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래곤볼 Z 버도 TV 스페셜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 과거, 그나마 평화롭던 사이언들이 사는 행성 혹성 베지타에서는 드래곤볼의 주인공인 손오공, 카카로트가 태어나게 됩니다. 손오공은 하급전사로 전투력이 낮아 변두리 행성으로 보내지게 될 운명입니다. 한편 이곳은 다른 행성인 카나사 행성. 카나사 행성을 프리저에게 갖다 바치기 위해 파견된 사이언인들은 카나사 주민들과 마을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한바탕 신나게 전투를 한 뒤 모여있는 사이언인들. 사이언인들은 일당의 리더격인 버독의 아들 탄생을 축하해주는데 하급전사의 자식이니 별 볼 일 없을 거라며 알아서 처리하라고 말하는 손오공의 아버지 버독. 카나시 성인 중 생존자가 남아있었고 버독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뭐였지? 기술적인 공격에 당황한 버독은 공격에 맞아버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에 다른 사이언인들이 카나시 성인을 공격하게 되는데 카나시 성인은 죽기 직전 자신의 공격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카나시 성인들은 특별하고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버독에게 사이언인 일족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간 것입니다. 사이언인은 모두 멸망할 거라면서 그 미래를 보고 괴로워하라는 카나시 성인. 카나시 성인을 죽인 버독은 쓰러지고 맙니다. 한편 재배맨들을 가볍게 처치하는 어린 시절의 베지터 왕자. 이때부터 베지터는 프리저의 부하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고 다녔습니다. 쓰러진 버독은 치료를 받으며 회복하고 있었고 손오공의 울음소리에 반응하여 무의식 속에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 미래는 바로 자신의 아들인 손오공의 미래. 깨어난 버독은 자신이 미래를 봤다고 인지하지 못하며 꿈이라고 생각하고 맙니다. 버독을 냅두고 프리저의 명령을 수행하러 간 버독의 일행들은 도도리아 일당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리저는 사이언인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되는 상승세 사이언인 일당들을 몰래 처리하는 것. 뒤늦게 버독에 도착하지만 동료들은 죽어 있었고 토마는 버독에게 프리저의 사이언인 전멸 계획을 말해주며 죽고 맙니다. 동료들의 피를 닦아주며 하얗게 물드는 흰 천. 그렇게 동료의 피로 물들어버린 빨간 천을 이마에 두르는 버독. 아들은 쓰레기처럼 대해도 동료 의리 하나만큼은 있네요. 그렇게 버독과 프리저 부하들의 싸움이 시작되고 생각보다 강한 하급전사 버독. 4대1의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버독은 전투 중에 미래의 손오공의 전투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손오공의 상대는 혹성 베지터의 베지터 왕자. 잠시 혼란이 왔던 버독이지만 이내 위기를 극복하고 남은 잔당도 처리해버립니다. 하지만 프리저의 최애 부하 중 한 명인 도도리아가 남아있었고 도도리아에게 한방컷 당해버리는 버독. 하지만 버독은 역시 살아남았고 행성 베지터로 가는 버독. 버독은 행성 베지터에 도착 직전에 지구로 보내지고 있는 자신의 아들 손오공과 마주하게 됩니다. 행성 베지터에 도착한 버독은 동료들에게 지구로 보내진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되며 자신이 이제까지 봤던 환각들이 전부 사실이며 프리저가 사이언인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도 확신하게 됩니다. 버독은 다른 사이언인들에게 프리저의 계획을 말해주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바보 같은 사이언인들. 결국 버독은 혼자서 프리저 군단과 맞서 싸우기를 다짐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다굴빵 나가고 있는 버독. 끝도 없이 우주선에서 나오는 프리저의 부하들. 하지만 역시나 이번 에피소드의 주인공답게 부하들을 슝슝 잘도 뚫고 나갑니다. 결국 직접 처리하기 위해 우주선에서 나온 끝판왕 프리저. 버독은 사이언인들의 운명과 손오공의 미래를 바꿔주기 위해 마지막 혼신의 힘을 짜릅니다. 그러나 역시 프리저에겐 상대가 되지 않았고 프리저의 초대형 데스볼에 휘말린 버독과 부하들. 버독은 죽기 직전 손오공과 프리저가 대치하게 되는 미래를 보게 되며 자신의 복수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웃으며 죽게 됩니다. 버독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행성 베지터.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듯한 프리저의 리액션. 상당히 기뻤습니다. 하지만 사실 버독은 살아있었고 어느 행성에서 눈을 뜨게 된 버독.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정사에 포함되지 않는 이프 비정사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 건지 혼란이 온 버독 앞에 나타난 굉장히 수상한 외계인 두 명. 이들의 정체는 고대 행성 플랜트의 의사 이파니와 그의 아들 베리. 베리가 쓰러져 있는 버독을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플랜트 행성은 옛날 행성 베지터였던 곳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귀염뽀짝 베리에게 애들은 질색이라는 버독. 애기 싫어하는 인성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이때 플랜트 행성에 착륙하는 프리저의 우주선과 비슷한 우주선. 이들의 정체는 우주해적 칠드의 우주선이었으며 플랜트 행성을 먹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프리저와 비슷한 우주선에서 나온 외계인들이라 그런 건지 대신 쓰러뜨려주는 버독. 플랜트 행성의 영웅이 되지만 역시나 차가운 사이어인 버독은 먼 과거로 날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쌀쌀맞은 버독에게 찾아와 음식을 주는 베리. 베리는 베리베리 스윗하다. 자기 아들에게도 쓰레기 취급하는데 역시나 받아주지 않는 버독. 하지만 베리의 지극정성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편 우주해적 칠드는 부하들의 소식을 듣고 직접 플랜트 행성에 찾아와 털기 시작합니다. 다시 구해주러 오는 츤데레 버독. 버독의 눈앞에 나타난 칠드는 누가 봐도 프리저와 판박이. 프리저와 닮은 면상을 보고 전투 의욕이 넘쳐나는 버독은 다짜고짜 선빵을 치기 시작합니다. 뭐였지? 그래봤자 역시 프리저의 선조, 하급전사에게 당할 리 없습니다.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는 칠드. 베리베리 스트로베리가 거슬렸는지 베리를 먼저 공격하는 칠드. 공격당한 베리 때문에 동료들의 죽음을 오버랩하며 자신이 약한 것을 분노하는 버독. 분노에 지배당한 버독은 알 수 없는 힘을 느끼며 초사이어인이 됩니다. 길을 느끼는 걸 하지 못할 텐데 겉모습만 보고 쫀 건지 무지성 공격을 시작하는 칠드. 하지만 초사이어인이 된 버독에겐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칠드를 제압하고 우주로 돌려보내는 버독.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칠드는 우주선에서 금발로 변하는 전사를 조심하라고 얘기하며 최후를 맞이합니다. 칠드의 이 유언이 칠드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져 프리저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다행히 베리도 살아있었고 그렇게 유유히 버독은 떠나갑니다. 에피소드 버독편은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은 드래곤볼 Z 버독 이야기에 대해 리뷰해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